오기 네. 때문에 이것은 보호 처분에 대한 인프라의 그 개선으로 좀 변형이 네,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의를 그쪽으로 한번 좀 돌려봤으면 합니다. 지금 또 하나의 논의가 양형 기준 높이자라는 것 외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그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촉법소년. 이 연령을 좀 낮추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홍혁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데 13세로 낮추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를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왜 만 13세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형사 미성년 기준이 14세로 네. 설정된 그 시기가 1953년도 그 형법이 제정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는 이 아이들의 행위 조정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육 받는 수준이 훨씬 정보의 다양화를 통해서 네. 높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때의 약 19세 나이의 그 범죄가 지금은 12세 정도로 될 정도로 현재 아이들이 그 성숙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봤을 때는 14세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적어도 13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 살 낮추면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의 통계를 보게 되면 말이죠. 최근에 그 통계인데 그 10세부터 14세의 그 범죄가 상당히 그 증가를 했습니다. 약 8%가 증가했는데 그의 그 두 배에 해당되는 그 증가 나이가 13세에 있는 그 아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히 많은 증가를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학교와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는 무엇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선별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신경회로가 생기기 전에 네.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으면 해악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신호를 반드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저 13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효과성을 좀 논의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그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도 어차피 10에서 13세는 소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 살 낮춤으로 인해서 형법 적용을 받는 케이스가 나와야 돼요. 형법 적용 케이스 없고 대부분이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14에서 13세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예. 아니고 범죄소년을 넘어간 나이를 13세로 낮춘다고 했을 때 예, 해봤자 어차피 예. 지금도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한 살 차이에서 일반 형법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12에서 13세 그 촉법소년 중에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0.1%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촉법소년 중에 네. 예, 0.1%가 안 되고 이 해당 케이스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나이 또래에서 지금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재판까지 갈 케이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어차피 소년법으로 포괄되고 있는 연령대에서 그 연령대 내에서 나이를 조절해봤자 이게 형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4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은 뭐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미는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통계학적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준호 선생님 말씀처럼 0.9% 정도인데 문제는 우리가 목격한 사건들 중에 보면 부산 사건도 그랬고 같은 또래의 같은 공범들이에요. 그중에 다수는 14세, 15세고 또 일부는 13세예요.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13세예요. 그런데 이 13세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이런 불균형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과 통계의 문제이기 앞서서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를 잘라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답은 없습니다.